부피가 16파이인 구를 구의 중심으로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단면의 둘레. 그럼 이 둘레를 물어본 거네.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반지름을 우리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반지름을 R을 알아야지만이 구할 수 있죠. 그러기 나오면은 2 파이 R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부피가 16이랬으니까 반지름이 R인 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죠. 이것이 16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4, 1은 4, 4, 4, 16 파이 사라지고 R의 세제곱은 12가 되죠. 그죠? 그러면 R은 12,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2파이 R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2파이 곱하기 R은 12의 3분의 1제곱. 자, 이것도 또 다르게 나타내면 2파이 해놓고 3 루트 12. 요렇게 하면 되죠. 근데 파이를 뒤에 붙이고 숫자 뒤에 붙이게 되면은 2 루트 12 파이 이렇게 됩니다.